자, 많이 잡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규칙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렇죠. 네. 우럭은 개체가 안 하고 네. 광어만 개체가 하는데 그래도 우럭 첫 수왔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네, 첫 수의 의의가 있네요. 네. 야, 감사합니다. 네. 광어 올라왔네요. 첫 광어. 와, 첫 광어가 올라왔습니다. 사이즈는 그게 크진 않은데, 그죠? 어땠어요? 어때긴요? 딱 때리 들어오면 그냥 딱 때렸어요? 예. 야, 사이즈가 작지만 첫 광어라는 데 의미가 있네요. 야, 일단 개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광어가 첫 광어 올라왔는데 아직 입질 없으신가요? 예, 입질을 한번 받았는데 놓쳤습니다. 지금 뭐 쓰세요? 어디 쓰세요? 생새우 쓰세요. 생새우. 또 목표를 하던 광어 팔자. 광어 팔자. 여태까지 광어 잡으신 거 제일 광어 딱 한 마리 딱 잡아왔습니다. 1년 1년 했는데요. 딱 한 마리 잡아왔습니다. 5자. 5자요? 예. 오늘은 8자로 1등을 하겠습니다. 아, 오늘 화이팅! 여태까지 한 마리 잡으셨는데 예. 오늘 8자를 잡으셔서 1등을 누리시는구나. 예. 예. 알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예. 하이. 어, 이것도 찍어요? 와. 정말 귀여운 사이즈. 뭐예요? 네? 농어 새끼. 아, 농어 새끼. 아, 귀엽다. 껌 네. 농어죠? 야,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웜을 물었어요? 네. 아, 웜하고 새우하고 양방을 쓰고 계시네. 너무 맛있었네요. 야, 이런 줄 알고. 아, 제가 반학생에서 처음 실시한 렉시마커 광어 다운샷에 나왔는데요. 그때 아쉽게도 10위를 했었는데 그때 너무 아쉬움이 커가지고 또 이번에 마침 이벤트성으로 광어 다운샷 대회를 한다고 해서 이번에는 1위를 하겠다는 각오로 지금 다시 한번 나오게 되었습니다. 광어일까 우럭일까. 오, 광어! 광어인데, 현재 1위 같은데? 아우, 축하드립니다. 예, 네, 어떻게, 입질 어떻게 왔어요? 그냥 텅 하고 때려요. 텅 때려요? 야. 사이즈 앉을게요. 앉으신다고? 네. 끝입니다, 이거. 아까운데? 네? 아, 나중에 잴게요. 네. 현재 1위 같은데 이거? 한번 사이즈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맛이 어떠셨어요? 손맛 좋네요. 아, 좋아요? 꾹꾹 쳐박는데. 자, 한번 재볼게요. 자, 몇 자가 나올 것인가? 일단 50은 되는 것 같고. 50으로 하겠습니다, 50. 50. 예. 아, 축하드리겠습니다. 현재 1위네요. 네, 감사합니다. 점점 시야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네. 아직 끝까지 모르는 거니까 일단 끝까지 최선을 파이팅 한번 해주시죠. 네, 파이팅. 뭘로 잡으셨어요? 네? 뭘로 잡으셨어요? 저 연두색 다운샷 형광음 같은. 네, 다운샷. 리는? 리는 바낙스. 바낙스의 아이오닉스 인쇼입니다. 어? 사신 지 얼마 안 돼. 급하게 사신 것 같은데. 오늘 사왔어요. 아, 오늘 사왔어요. 네. 어떠십니까? 네? 써보시니까 어때요? 아, 괜찮은데 린감도 괜찮고 아... 예, 괜찮아요. 부드럽고. 알겠습니다. 예. 있는 거 잡힌 거 같은데? 잡혔다. 광어다. 이거 제 건데 어떻게 해요? 여기 라벨 안 주시죠? 계측하죠, 계측. 나 갔다 온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광어 낚시 처음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처음이에요. 첫 광어예요, 그러면? 네, 인생 우와. 첫 광어예요. 인생 첫 광어. 네.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어, 기둥이. 야. 네. 4장가. 40. 이거 싸도 돼요? 40으로 갈게요. 아, 좀 더 큰 거 잡고 싶었는데 조금 아쉬워요. 큰 거 잡았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40이 지금 네. 2위예요. 아, 진짜요? 공동 아, 진짜요? 공동 2위긴 하지만 51이고 42이 2위예요 지금. 아, 진짜요? 예. 아, 행복하네요. 예, 일단 2등이라니. 현재까지는 2등이니까 네. 그래도 대단하신 겁니다. 예. 쓸만했어? 거서 다 6자네요. 회 자, 큰 것들 다 터뜨려. 터뜨렸어요? 중간에 떨어졌어. 아, 어 빠져 위에 다 왔는데 그죠? 기다리고 있었는데 컸어요? 아, 아 컸어요? 사이즈? 빠졌어요. 바늘이 빠졌어요. 사이즈 얼마 정도? 커 보였어요. 아깝네요. 아. 계속 입질로 오는 무슨 뭐 원인이 예?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지금 바나스 제품 때문인 것 같은데. 아 이게 아이오닉스를 예 아 참고로 낚시 때는 저희 게 아닌 것 같은데. 아 네. 예. 밀만 이렇게 찍겠네. 네. 이게 밀만. 찍어. 터지셔서 삐지신 선장님. 네 안녕하세요. 스모키어 선장 심차섭입니다. 아 이게 뭐 날도 춥고 한데도 아, 우리 바낙스에서 같이 아, 뭐 가을 광어 힘 좋은 가을 광어 촬영 좀 하자 그래서 아, 이렇게 나와봤어요. 수온이 현재 한 13도, 아침에는 한 12도 정도 나오더니 해가 나면서 한 13도까지 올라가네요. 아주 얕은 곳, 요 수심 지금 보면 아, 4m, 5m 아, 지금 이제 수온 떨어지면서 얕은 곳에서 나오는데 씨알 좋은 놈들은 요 얕은 곳에서 나오는데 이게 지금 다 터트려가지고 이 잔챙이만 걷어올리고 있어요 이거. 예, 그래서 드래... 좀 삐지셨죠? 아니 삐지는 게 아니라 이 겨울에 귀한 광어를 그렇게 터뜨리면 어떡하냐고. 잡으셨어요? 예. 아유 안 잡힐 줄 알았는데 잡혔습니다. 드디어. 아니 왜 이렇게 잘 잡으세요? 네? 네? 왜 이렇게 잘 잡으세요? 아이고 5자 한 마리 6자 털리고 또 괜찮은 CR. 와 저희 2회 대회 때도 이 자리에서 네. 1등이 나왔거든요. 아 그때는 이제 갑오징어 쭈꾸미 대회였는데 아 좋은 자리인가 봐. 이 자리가 뭔가 1번이 돼서 그런가? 같아요. 아무래도 손 감각이 집중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리가 희한하네요. 왜 이 자리만 1등이 나오는지. 아 좋은 자리인가 봐요. 뭔가 낚시하기 편한가요? 아니요. 8자 광어 언제 잡으세요? 좀만 계십시오. 오늘 안에는 나오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사이즈 제법 되는 녀석 같은데. 아 얼굴 안 보이구나. 오! 우와! 더 위로! 1등이다, 1등 이거! 더 위로! 나! 우와! 와! 야! 이거 뭐야? 굿자! 야! 우와! 우와! 이거 저 20명에서 다 먹어도 되겠는데. 야, 영규 씨 잘했다. 와. 그래. 가져오시는 당근 소식이 좀 잘했네. 선수들의 사기를 꺾어버리는 고기를 잡으셨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남은 경기를 2등을 노려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데. 야, 이거 거의 9자 6박한 한번 개최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굉장히 큰 방어입니다. 85cm네요. 85cm. 야, 85cm입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 건다 큰 것 같은데? 광호. 예. 어때요? 뭐, 그냥 괜찮아요. 일단 한번 사이즈 한번 지켜보고요. 예. 54 이상이 안 되면 지금 3등 예. 미만이기 때문에 일단 그래도 한번 재보겠습니다. 자, 몇입니까? 50이요. 50? 네, 50. 2cm 모자르네요. 알겠습니다. 아, 예. 아, 2cm가 아니죠. 54가 지금 3등인데. 아, 옆에서 그래도 잡아도 괜찮아요. 같이 온 사람이 잡았으니까. 아, 고마워,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안 된다고. 뽑아 올려, 뽑아 올려. 58. 58. 58. 58. 축하드립니다, 58. 감사합니다. 와, 오늘 마리수는 진짜 1등이시네요. 4마리. 이야. 뭔가 방법 있나요? 액션이라든가 바낙스 릴을 쓰면 됩니다. 그거 말고 릴, 저 뭐 액션이나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바닥을 네. 탐색하는 위주로 네. 계속 끌었죠. 그냥 끌었어요? 드래그나? 예, 예, 예. 안 들고? 바닥에 많이 걸리던데 보니까? 예, 그냥 썸바 열고 그냥 바닥 읽는 위주로 계속 했어요. 아, 그러셨구나. 예. 와, 왔다! 잠깐만 보자. 왔어요, 왔어. 우럭이네, 우럭. 아, 풍부다. 와. 아. 우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야. 야, 한 마리 잡았어. 낭송하라고 하지 마. 와, 꽤 커요. 우럭치고는 굉장히 큰 사이즈네요. 어때요? 손맛이 어땠어요? 아, 좋았어요. 저 광어인 줄 알았어요. 아, 광어인 줄 알았는데. 네. 입질이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드드득하고. 드드득하고? 네. 야, 이것도 맛있어요. 이거 광어랑 우럭이랑 같이 회떠서 드시면은 굉장히 맛있습니다. 믹스로. 야, 어떻게 짠 것처럼 더블 히트가 나왔어요. 자, 이쪽 한번 봐주세요. 오, 사이즈. 6자 이상이 나와야 지금 3등 안에 드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일단 한번 대충 해보고 안 되면 그냥 킵해야죠. 예. 어우, 아주 사이좋게 광어회도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본의 아니게 3등까지 해가지고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2등 하셨는데요. 오늘 소감이 어떠신가요? 아, 감사드립니다. 아, 고맙습니다. 오늘 뭐 어떤 주요했던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해야 그렇게 잘했나요? 어차피 운이죠. 운이에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기가 물러줘야 잡지. 아, 고생하셨습니다. 예. 블루비 대회, 바낙스 블루비 대회가 지금 쭈꾸미에 이어서 저 두 번째 참가를 하게 됐는데 그때는 등수를 못 들었는데 이번에는 1등 하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아, 지난 대회 참가하셨어요? 네네. 아, 그러시구나. 앞으로도 계속 네. 내년에는 뭐 한 10번 정도 할 거거든요. 아, 그래요? 네, 모두 참가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